오늘은 삼성전기의 친자매 케미로 소문이 자자한 프로님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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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편안하게 인터뷰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그럼 드랍 더 비트. 자기소개 해주세요. 광학통신솔루션사업부 광학선행개발그룹 광학제조기술그룹 2년차 이남주 진영신입니다. 공대생이에요? 네. 면접 봤을 때 기억나요? 네.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 답변이 있었나요?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답변한 거예요.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약간 기억이... 그럼 면접 때 하지 말아야 했던 답변이 있었어요? 삼성전기 건물의 첫인상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제가 조금 무리수를 뒀습니다. 어떤 무리수요? 건물이 정말 너무 크고 좋고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없는 거. 면접 때 합격한 이유가 뭘까요? 밝게 말하는 태도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. 당당한 태도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. 합격 후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? 요즘 취업이 어려운데 정말 잘 됐다. 갤럭시밖에 못 써? 임직원몰에서 할인받아줄 수 있어? 뭐 만드는 회사야? MLCC, 카메라 모듈, 기판, 그리고 부모님이 진짜 좋아하셨어요. 합격 후 받은 선물이 있나요? 회사에서 옷꽃, 황금 명함, 축하엽서. 클라스 있죠? 가장 친한 동료는 누구예요? 이남주 프로. 진영신 프로님이요. 얼마나 친해요? 꽤나 회사에선 제일 친합니다. 그럼 두 분의 친밀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콜라 대 사이다. 사이다. 구멍 대 찍먹. 구멍. 소주 대 맥주. 맥주. 소주. 촬영 후 칼퇴 대 옆사람과 식사. 칼퇴. 친한 거 맞죠? 두 사람은 언제 친해졌어요? 소프트 교육 때 친해진 것 같아요.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친해진 것 같습니다. 차 안에서 둘이 자주 했던 대화는?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일들. 오늘 하루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는지. 그럼 어떡해. 소프트웨어 교육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?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열창을 하시던 프로님이 기억에 남습니다. 바이브레이션도 넣으시고 엄청 잘 부르시더라고요. 가장 기대했던 건?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?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. 그럼 가장 걱정했던 점은요? 비대면에 취약한데 괜찮을까? 과연 제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? 소프트웨어 교육 때 뭘 배웠나요?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웠는데 C 언어, 파이썬, C++ 같은 언어를 배웠습니다.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교육 때 꼭 챙겨야 하는 필수템은? 목베개요. 이렇게 쉬는 시간에 베고 자기 좋습니다.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? 형신 프로님께서 바쁠 때 종종 제 메신저를 싸그리 무시하시고 갑자기 노래를 부르시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남주 프로님이 사적 자리에서도 저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삼성전기에서 무엇을 이루고 싶나요?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아 그래도 쟤는 참 열심히 해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. 1인분 하기입니다. 나에게 쌤이란? 동기들이나 부서원분들처럼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준 선물.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부족한 점을 알게 해준 소중한 기회. 세미와 함께한 인터뷰는 여기까지.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세미야, 서 있느라 힘들... 세미야, 덕분에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었어. 세미야, 반가웠어. 세미야 안녕. 안녕. 회사 생활 중 가장 기뻤을 때는 언제인가요? 보너스 받았을 때입니다. 저도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. 보너스 받고 옆 사람에게 한턱 속이 돼 저축. 저축. 친한 거 맞죠?